매일 여러분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염 차장님, 오늘 이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뭐부터 시작할까요, 저희? 네, 아까 뭐 반도체 얘기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리면, 네. 일단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의견들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이 대만 지역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예전에 인수했던 이노테라라는 이제 그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정전이 발생을 했고, 이게 네. 전 세계 캐파의 8.8%나 될 정도로 전 세계의 8.8%. 네, 전 세계 D램. D램 생산의 8.8%를 차지하는 엄청 큰 공장이네. 큰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정전이 돼가지고 네. 그 마이크론 D램의 전체에는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건데 어쨌든 네.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 뭐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호재죠 사실상. 네. 호재예요. 이게 나쁜 재료가 아니라 이런 정전 화재 사고는 네. 만약에 내가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사고 발생했다. 네. 그건 나빠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럼 주가 빠지면 그냥 셔터 좀 내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꺼비 좀 잠깐 네. 내렸다 올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러니까 뭐 화재 사고 난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발생하면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확 줄면서 이 디램가격 튀어버리기 때문에 네. 주가 항상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이크론이 좀 그래서 올라갔고 이제 그 두 군데 좀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에셋 대우의 그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 시간 정도 만약에 정전보도 이게 정확한 시간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제 그 기사 내용으로는 한 시간 가량 정전이 됐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그걸 추산을 해보면 네. 글로벌 하루 생산량이 0.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계산한 걸로는.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사례랑 좀 비교들을 좀 많이 하는데 예전에 도시바 정전이 그렇죠. 이제 장기화됐. 돼가지고 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전이 됐는데 그 진공 펌프라든가 다른 설비들은 계속 네. 돌아가고 있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파열돼가지고 복구하는데 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전만 돼가지고 아~ 다른 것들은 그래서 아마 금방 복구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그 2019년 12월 31일 날 네.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한번 정전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5일 동안 현물 가격이 3.2% 올랐고 한 달 동안 4.1% 올랐고 하이닉스도 한 달간 4%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 이벤트로. 근데 이제 오르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꺾여 버렸죠 사실상. 아. 네. 그렇게 됐던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도시바 공전은 좀 충격이 더 커가지고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한 달 동안 무려 20%나 급등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도 있는데 2018년도에 마이크론이 그 대만 이노테라 펩 한 번 또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질소 누출. 근데 그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 있었고 그때는 아마 업황이 좀 꺾이는 시기여가지고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아. 써주셨고 김경민 애널리스트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정전? 이건, 네, 정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2013년도 그 중국의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화재 사고 발생해가지고 그때 엄청 올랐죠?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 이제 그게 해를 넘겨서 상반기까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네. 엄청난 랠리가 좀 이어졌는데 당시 그 D램 생산 설비에 그 하이닉스 생산 설비의 50% 전 세계 설비의 15%나 차지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PBR이 뭐 2배까지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 1.3배 되거든요. 네. PBR이. 근데 당시 불나고 PBR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한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주니까 높게 좀 평가를 해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 뭐 얘기는 뭐냐면 이 D램 공급 부족이 뭐 가장 장기간 영향을 끼쳤던 이제 하이닉스 그 우시 공장 사태와 좀 마찬가지로 본인이 보기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완벽하게 뭐 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닉스 화재 사건만큼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플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반도체에서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메모리 반도체 핵심 지표를 뭐 중심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일단 서버 D램 가격도 조만간 반등을 할 것 같고 반등이 임박했고 네. 그다음 요새 모바일 D램 가격은 좀 좋잖아요 실제 현물 가격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표현을 하면 최근에 파운드리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건 당연히 가격 올릴 수 있는 요건이고 네. 거기다 아날로그 반도체라든가 또 5에서 7나노 아주 미세 공정 있죠. 이것들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수요는 너무나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계속 유발하는데 이 이벤트가 이런 걸 더 촉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가격을.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어쨌든 한국과 대만 기업들한테 다 좋다. 특히 그래서 이 사건이 한국과 대만이 어쨌든 이제 반도체의 본거지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각인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써주셨고 지금 하이닉스가 1.3배 정도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예전에 우시 공장 화재 사고처럼 두 배로 간다면 그 시가총액이 116조가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네. 100조가 넘어가고 주가는 16만 원 네. 정도 갈 수 있다. 어제 그 모건스탠리가 16만 원 제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다. 그거 불나기 전에 아니죠. 정전되기 전에 나온 보고서. 네, 그 모건스탠리. 아, 모건스탠리. 네. 걔네가 정전시킨 거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국내 증시에는 호재죠, 사실상. 이제 네네. 투톱이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사고 나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스가 일본 이제 총리가 일본도 지금 사실 전기차 제일 늦은 나라인데 네. 2030년 중반부터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금지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좀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만 하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연기관차 이제 좀 퇴출하는 쪽으로 네. 이제 방향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른 것들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어제 이제 정프로님도 지금 좀 요새 소외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계좌가 네. 계좌가 좀. 어. 많이 왕따 당하고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이제 네. 제가 블로그도 많이 찾아다녀요. 근데 이제 한 유명한 좀 블로그 분이 설문 조사한 게 있더라고 한 1000분 정도. 네. 그래서 최근 지수 급등 상황에서 내 계좌가 어떠냐. 첫 번째가 소외받고 있다. 네. 두 번째가 지수 상승률과 난 비슷하다. 세 번째가 지수보다 좋다. 근데 소외받고 있다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아요. 50% 그리고 38%는 그냥 네. 비슷하다. 아. 잘하고 있다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모든 걸 통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실제로 좀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많이 동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정프로님처럼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데. 아 근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참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예, 예전. 진짜 뭐 지속으로. 그래도 지수 상승률 비슷하고 지수보다 좋다도 어쨌든 합치면 50%는 되니까. 근데 소외받고 있다도 한 50%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요새 뭐 돈 많이 버신 분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반 정도는 아직도 좀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게 소외받을 때 제일 힘든 게 진짜 갈아타고 싶거든요. 진짜로. 진짜 그러잖아요. 그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 또 가고 싶고 막 하긴 할 텐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소외 받더라도 좀 인내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제 경험상도 그랬고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업 보고서나 이거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네. 진짜 회사 문제 없으면 버티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뭔가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종목인데 방치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쳐내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뻔히 옆 차선은 지금 슝슝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제 차선만 꽉 막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차선을 옮깁니다. 차선을 옮기면 희한하게 또 옮긴 차선이. 또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 내가 진짜 이런 경우 많거든. 여기 강원도나 뭐 이런데 네. 우리 부모님 또 묘소가 그쪽이라서 중부를 다. 네. 중부를 딱 태우잖아. 네. 영동에서 중부를 딱 태우잖아. 네. 그 1이 있고 2가 있잖아. 네, 중부 1, 2 있죠. 내비는 분명히 2를 얘기를 해. 네. 근데 내 눈에는 2가 펑 뚫려 있어. 실제, 아,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그래서, 야. 아니다. 이게 내비, 이거. 2를 딱 태워. 그래서 한, 저기 곤지암 아니고 거기까지 막 쌩 간다. 네. 곤지암에 서 있는 거야. 나 한 번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서 있은 적이 있거든. 역시 내비구나. 역시 정프로. 네. 희망을 버리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옮기지 않고. 네. 문제만 없으면. 장이 이제 9시입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예상 지수 오늘도 강 2700 이제 넘네요. 아마 2716에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11포인트 양시장 모두 요새 뭐 계속 좀 주식 시장은 뭐 출발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다시 올라갔고 역시 하이닉스가 불을 뿜는 것 같습니다. 아. 4% 11만 그 얘기했다고 일이 될래니까 왜냐면 딱 조정 국면이었거든 지금. 네, 맞아요. 그죠? 네, 하이닉스가 그 어쨌든 마이크론 덕으로 지금 주가는 일단 급등세로 또 야.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차선 옮기지 말라 이거죠? 네, 사고 납니다. 사고 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아 오늘 그 쌍용양이가 재상장해서 다시 거래 재개됐어요. 그동안 쌍용양이요? 네, 그 감자 때문에 예전에 아 네, 거래 중지됐었어요. 거래 중지됐다가 근데 요새 뭐 보니까 아까 뭐 그 김현미 의원님도 오셨지만 네. 보고서 보다 보니까 요새 시멘트 가격 인상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겹쳐서 한 8%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용양이 네, 한온 시스템이 요새 매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2.7% 넷마블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좋고요. 한 2.6% 포스코, 또 포스코 케미칼,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선 좀 강세고요. 그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은 뭐 힐라홀딩스가 1.5% 또 금호석유가 한 1.4% 엔소프트 이런 한 1.2% 정도 빠지면서 약간 이제 그 이쪽 섹터 그러니까 게임주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우건설 오늘 좀 건설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어제도 좀 좋았는데 네. 오늘도 한 1.7% 올랐고 GS건설도 한 1.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 오른 게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CJCGV가 한 2.6% 정도 좀 하락하고 있고 동아소시오홀딩스도 한 1.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마 그 화이자가 어제 뭐 뉴스 나왔잖아요. 뭐 네. 연말까지 1억 병 생산할 수 있다고 네. 했는데 그거 이제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콜드체인 쪽에는 약간 이제 악재로 좀 그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도 컴투스가 한 4%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끝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3% 이상 오늘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스티팜 차바이 오늘은 바이오가 되게 좋은데요 분위기가 네. 마침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바이오 쪽이 다 좋고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오늘 뉴스 중에 그 이 보톡스 균주조사 그러니까 휴젤이나 이쪽은 안 좋습니다. 오늘은 네. 휴젤도 한 2.7% 사실 이게 뉴스가 두 달 전부터 뭐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한 해만 했는데 여기 이제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메디톡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오늘 뭐 안트로젠 뭐 또 이노와이어 같은 이제 5G 장비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빠지는 쪽은 뭐 올릭스라든가 수젠텍 같은 약간 이제 수젠텍은 이제 진단 키트죠. 이쪽은 약간 빠지고 있고 레몬 같은 마스크 기업들도 약간은 좀 밀리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지수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코스피는 이제 2700을 넘어섰네요. 예. 2712. 예, 12 찍고 있고 코스닥도 911 포인트 계속 강세장 흐름 뭐 변동 없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어제도 조금씩 들어왔는데 오늘도 오전부터 한 10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사고 기관이 팔고 그러니까 최근 뭐 그대로 수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만 좀 매도하는 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뭐 조림사업 관련주 또 건설기계 또 반도체 대표주 뭐 하이닉스 때문에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가 오늘도 좀 시총 상위주 중에서 섹터 쪽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주로 오늘은 어제랑 좀 다른 점이 건설하고 바이오주들이 오늘 조금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는 최근에 제일 셌던 게 여행주잖아요. 근데 네. 여행주는 오늘은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1.5% 빠지고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 언택트다 뭐 컨택트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버하고 여행주가 같이 빠지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업종별로 다 혼재돼서 이벤트가 있냐 없냐 모멘텀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류의 언택 그 대표주잖아요. 네. 그 인터넷 꽤 오래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죠? 네. 꽤 오래라는 게 뭐 8월 8월 말서부터 네. 그죠 고점 찍고 나서 8월 말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그 하락세에서 뭐 반등하고 좀 하락세고 뭐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사실 백신 나오면서부터도 좀 힘은 못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코로나 이슈로 좀 수혜를 받아서 42만 원 찍고 네. 뭐 지금 37만 원 수준이니까 네. 추세가 깨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사상 최고가 막 경신하고 있는데 네. 조금 혹시 정프로? 근데 전... 이게 어제 보면 또 네. 어제 현대차가 또 신고가 났잖아요. 기아차하고. 네. 근데 그 두 기업도 못 갔었거든요. 최근에 한 달 그러니까. 동안. 그러니까 때 되면 또 가는 것 같아요. 성장주들은. 아, 어제 저는... 어제 전고 좀 벗긴 저 깬 거죠. 네, 어제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약간 이 GMP 그 플랫폼도 모멘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뭐 제가 좀 종목 얘기하긴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그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네. 네. 세무조사 갑자기 터져가지고 네이처 홀딩스는 뭐 하는데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아세요? 패딩. 네. 네. 아 패딩. 네. 네. 그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무신사 가면 딱 걸려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만드는 회사. 세무조사. 그거 엄청 팔렸는데. 네. 근데 네. 갑자기 이제 그 세무조사 특별조사 들어와가지고 네. 어제 주가가 한 10% 폭락을 해버렸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세무조사라는 게 기업마다 늘상 받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네. 이번에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너무 그래 이제 세무조사가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거든요. 네, 네, 특별조사 걸리면 뭐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좀 떠돌던 게 이게 의류회사들 보면 재고가 많으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회사는 또 패딩이 주력 업체니까 네. 겨울에는 당연히 좀 재고가 늘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패딩을 재고를 좀 쌓아놔야 판매가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 그 오늘 그 신한증권의 김규리 연구원님이 이걸 커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좀 보고서 썼는데 아무튼 이게 주주분들은 세무조사가 걸려 있으니까 조금 좀 체크는 하셔가지고 회사에도 한번 전환해보시고 네.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뭐 어제같이 폭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비일비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에 막 10%씩 빠지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악재인지 일시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뭐 주가 흐름이 또 나중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리고 계속 네. 네. 아니 그 아까 그 쌍용량의 얘기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래 정지됐다 다시 이제 거래 재개된. 네. 아, 또 추억의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저한테는. 쌍용량. 네. SS라고 한참 눈물이 났었던. 근데 이제 잘 된다니까 보기가 좋네요. 네. 네. 눈물이 다시. 알겠습니다. 자,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증권사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황종 관련해 가지고 그 케이프 투자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이 좀 쓰신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수 많이 올랐지만 좀 두려워하지 말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시고 일단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왔던 배경이 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주력 제품의 수출호조 뭐 특히 반도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이제 개선에 힘입어서 상장사들 이익 개선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국면이니까 주가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차익 실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좀 적어 주셨고 연말에 단골 손님이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가 그러니까 강세장이 나와서 네. 만약 10억 원 이상 상회하는 분들도 아마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좀 한다고 좀 쓰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개인들의 순매도와 무관하게 항상 주식시장은 12월과 1월에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그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꼭 폭락할 가능성은 높지 네. 않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어느 때보다 예탁금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너무 그런 이벤트에 연연하지 말자. 그랬고 업종으로는 이분은 좀 약간 그래도 성장주 쪽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좀 적어주셨고 근데 약간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보고서 하나 있어서 흥국증권의 이제 임성철 애널리스트가 쓰신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컨택트 주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컨택을 할 시간이다. 이렇게 좀 쓰였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사실 저도 약간 이거 보면서 뭐 이 컨택을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그거에 뭐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읽어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참 좋은 여행이 갑자기 그 서버가 마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 지금 집에만 있다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외출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한데 네네. 사실 저도 그
이제 저거 책 쓰느라고 거의 그냥 예전에 주말 좀 반납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저도 밖에 한 번씩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그 예전에 그 저희 백화점 가가지고 네. 그냥 옷을 안 사도 되거든요. 그냥 사버렸어요. 막 그냥 몇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 뭐라 그러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맞아.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그냥 지하 식품관에서 뭐 이렇게 먹거나 좀 거기 네. 사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번에 요즘에는 가면은 네. 꼭 뭘 사게 되더라고. 네. 그죠? 그렇게라도 하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러지? 너무 막 집에만 있고 맞아요. 소비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게 세 명이서 우리 가족이 세 명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백화점을 어떻게 해서 막 끌려간 거야. 네. 근데 전에는 뭐 야 그 뭐 좀 있으면 여행 가잖니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나오는데 안 할 명분이 없는 거야. 안 사줄 수가 없구나. 아, 안 사드릴 명분이 없는 거야. 네네. 네. 사드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쪽 소비를 아예 못 하게 되니까. 맞아. 네. 그런 좀 소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히 누리던 이제 관계라든가 네, 뭐 네. 이제 나가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차단이 당해서 요즘 네.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인데 스페인 독감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유사하니까 네. 스페인 독감이 예전에 1918년 19년도에 사망자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 뭐 그때야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의료 시설이 부족하니까. 근데 스페인 독감이 발발하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1919년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당 평균 관중수가 뭐 거의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치료제도 사실 없을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났는데 끝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제 증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좀 어차피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네. 내년도에는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셨고 다만 이제 백신의 안정성과 보급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우리가 그냥 안고는 가지만 네. 올해보단 좋아진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내년 1분기에 이제 백신은 확보되고 2분기에는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접종하고 3분기에 이제 일반인이 접종 시작하고 네. 이제 4분기에 국민의 약 60에서 70%가 집단 면역 형성되지 않을까. 집단 면역 형성되면 이제 그 사실상 종료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내년 한 연말 돼야 좀 사실상 좀 종료될 수 있다. 쓰셨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분하고 좀 다르게 이런 성장주보다는 컨택트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호텔, 레저, 유통, 면세, 항공, 여행, 극장 이쪽이 내년 2, 3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상당히 강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뭐 아마 주말에죠. 빅사이즈에 또 올라갈 내용이긴 한데 백화점 그 내방객이 숫자가 3분의 1인가로 줄었는데 네. 1회에 가서 쓰는 비용은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마 안 터지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옛날에 뭐 10만 원 썼다면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런 변화가 확실히 좀 있답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여기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해운업종도 많이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한투증권의 그 한국투자증권 최고원 애널리스트가 쓰신 건데 최근에 이제 운임지수가 뭐 엄청나게 오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요새는 또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게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있잖아요. 네. 배에 싣는. 그 아직도 진도가 그거 만드나요? 그 옛날에 진도가 맞아요. 진도가 만들었던 걸로 네, 저 기억하는데. 근데 요게 지금 중국 쪽이 그래도 지금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 중국인데 네. 여기서도 요새 뭐 계속해서 지금 이쪽이 뭐 공급이 좀 부족한데도 생산을 늘리질 않는데요. 일부러.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이 지금 튀고 있으니까 이게 가격 자체도 지금 1,7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그 3천만 원까지 지금 이렇게 늘어날 정도. 그러니까 아 여기 컨테이너 박스 단가가 올해 상반기에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30만 원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단가가 올라가면 운임지수도 같이 튀어버린대요. 같이. 근데 이게 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항구에 이렇게 딱 뭐 우리나라 배가 딱 저 미국 같은데 항구에 딱 가면 거기서 바로 하역을 해야 되는데 네. 일주일 동안 하역을 못 한대요. 거기 그냥 대기하는 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일주일 동안 그냥 빙빙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컨테이너 박스는 어쨌든 이제 계속 이걸 실어다 날라야 되는데 워낙 부족한 데다가 이걸 내리질 못하니까 네.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 그냥 바닥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급 네,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좀 해소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운임 시향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HMM이나 이런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건 이게 써주신 게 뭐냐면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H&M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지?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그게 뭐냐면 그 보통 장기 계약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3, 4월 달에 했대요. 코로나 터졌을 때 한참 안 좋을 때. 네. 그럼 그 운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계약을 그때 했기 때문에 가격 안 좋은 가격으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 운임 시황을 반영을 못한 거다 실적이. 그래서 내년 이익이 결정되는 건 3, 4월에 또 체결이 될 텐데 네, 네. 그때 운임 지수가 고공행진을 아직도 하고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실적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네. 내년 3, 4월 갔는데 이거 완전히 꺾여버리면 또 낮은 가격에 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해운주 투자하신 분들은 요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 네. 좀 그 내년 3, 4월에 계약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가격이 3, 4월쯤은 대충 다 결정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통상 장기 계약들이 3, 4월에 많이 체결이 된대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장기만 하는 거 아니고 단기 스팟도 하는데 아. 네, 대부분 또 장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년 아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폴더블폰을 내년에 3종 정도 출시할 거란 얘기가 좀 나왔고요. 삼성에서요? 네, 삼성에서 3종. 세 개 모델로 작년에 2개 나 아까 올해 2개 나왔고 하나 더 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 폴더 쪽으로 확실히 이제 예, 네, 좀 약간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는 롤러블폰 상소문 폰으로 가는 것 같고 상소문 네 상소문 폰으로 가는 것 같고 뭔 폰이요? 상소문. 상소문. 아, 상소문. 아, 이렇게 상소문. 네. 그다음에 예, 어쨌든 삼성은 폴더블 네. 뭐 누가 승리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독일은 어제 이제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442% 뭐 이렇게 이런 수치가 놀라운 건 아닌데 침투율이 무려 20.5%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침투율이 3.7%였거든요. 11월 판매만 보면 전체 판매 중에 20%가 이제 전기차. 와.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완전히 이제 그 노르웨이가 한 70%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독일마저도 세계 최대 그러니까 뭐 유럽 1등 국가인 독일마저도 이제 빅 브랜드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죠. 아우디도 네.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 폭스바겐 네. 근데 네네네. 아 그래서 전기차 비중이 계속해서 급상승할 것 같다. 자, 오늘 뭐 네,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금요일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염승환 차장님 또 이번 주 특히 다른 주보다 더 고생을 좀 하셨죠. 네, 네. 앞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반응이 좋아갖고 자 그럼 염승환 차장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